안녕하세요, 도레입니다. 오늘은 컷헤어에서 메인스트림과 프리미엄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, 사실상 컷헤어를 먹이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K70 시리즈 중에서 K70 RGB 프로 두 종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컷헤어 K70 RGB 프로 갈축 그리고 스피드축입니다. K70 라인업은 컷헤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라인업이죠. 뒤에 이름이 달리 붙어서 뭐 강축인지 로우 프로파일인지 저소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스펙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이 풀배열 자판, 화려한 RGB 백라이트, 엑손 8000Hz 폴링레이트, 토너먼트 스위치, 5종의 체리 MX 스위치 지원, 뭐 이 정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보이거든요. 화려함도 챙기고 게임을 위한 성능도 높였다는 걸 스펙시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는 본론으로 넘어가 보자면, 제가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 그리고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, 아 요 점은 좀 개선하면 좋겠는데,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. 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컷헤어로부터 지원을 받은 영상이니까 장점을 먼저 나열을 하자면, 이 디자인은 정말 멋집니다. 이 컷헤어라고 괜한 이름이 붙는 게 아니에요. 역시 컷헤어? 좀 요런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. 상판도 알루미늄으로 단단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전해주고요. RGB 뽕도 제대로 취할 수가 있고, 소비자의 눈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가격이 비싸서 그렇죠. 이중사출 PBT 키캡이라고 하는데 뭐 가격이 있으니까요. 뭐 당연한 거죠.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감이 괜찮습니다. K70 미만 모델은 가격이 낮아진 만큼 좀 어디에선가 탈비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, K70부터는 소재 선택이나 키캡 마감이나 좀 여러 부분에서 확실히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. 또 2단 높이 조절이 가능한데, 야, 요즘 1단밖에 안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. 키보드의 높이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소소한 장점 중 하나죠. 팜레스트도 K70 마크2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. 디자인도 그렇고요. 실제로 만져봐도 K70 마크2 버전이 더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푹신한 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. 여전히 딱딱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거치 방법은 전작은 홈에 끼우는 방식이라면 K70 RGB 프로는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해서 훨씬 간편합니다. 확실히 외관, 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허세어는 허세어다.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MX 스위치, 이제는 기계식 하면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확실히 MX 스위치는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갈축이라고 불리는 브라운 스위치, 은축이라고 불리는 스피드 스위치를 가져왔는데요. 거기에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K70 마크2 로우 파일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타건 소리부터 들어볼게요. 출시일도 다르고 스위치 구조도 다르지만 확실히 K70 마크2 로우 파일 버전보다는 깔끔한 소리를 들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확실히 갈축은 훨씬 더 서걱서걱하는 좀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도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타건이 가능했고, 은축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닿아도 인식이 됩니다. 뭐 이런 축마다의 차이는요,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 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다만 약간의 잡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.
그리고 멀티미디어 키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키보드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또 여기 좌측 상단에는 프로필을 전환하고 백라이트 밝기를 조절하고 윈도우 키를 잠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게이밍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 뒤쪽에 토너먼트 스위치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예전에 설정해줬던 매크로나 뭐 RGB 조명이 갑자기 눈에 뭐 방해가 되거나 뭐 그럴 때 토너먼트 스위치를 활성화시켜주면은 위에서 얘기했던 기능들이 모두 비활성화되거든요. 정말 급한 상황인데 뭐 이거를 하나씩 설정을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토너먼트 스위치로 제어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케이블이 상당히 얇아졌고요. 분리가 가능합니다. 이것으로 인해 키보드를 분리해서 보관하기도 좋고 다른 환경에 세팅할 때도 조금 더 편한 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패브릭 재질이라서 많은 분들도 만족할 만한 뭐 그러한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8000Hz 폴링 레이트 이거 솔직히 오바입니다. 예, 이거 오바 스펙이에요. 예. 이 8000분의 1초를 저는 못 느낍니다. 물론 프로게이머나 그에 준하는 분들 그리고 리듬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엄청난 장점일 거예요. 게이밍 기어니까 할 수 있는 스펙 향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는 1000Hz, 8000Hz 이렇게 나눠서 게임을 해봤었는데 진짜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 정도로 찰나의 시간까지도 컨트롤이 필요한 프로를 위한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 빠른 전달 속도는 장점인 건 확실하죠. IQ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단계의 폴링 레이트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. 본인에게 맞는 폴링 레이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는 1000Hz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키보드뿐만 아니라 다른 커세어 제품들을 활용하고 있다면 IQ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부 제어가 가능합니다. 물론 어색한 번역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뭐 어쨌든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편하게 조명을 제어할 수 있고 매크로를 입력할 수 있고 폴링 레이트나 기타 여러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어서 이 전용 소프트웨어 지원은 뭐 엄청난 하자가 아니라면요. 뭐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기능이죠. 자, 이렇게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이번에는 사용하면서 느꼈던 개선이 필요한 부분, 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. 제 개인적으로는요, 20만원이 넘어가면 아무리 게이밍 키보드여도 미세한 잡소리는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K70 마크2에 비하면 확실히 잡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스페이스바를 세게 치면은 텅 하는 약간 그 미세한 스프링 튀는 소리가 들립니다. 뭐 예민 반응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미세한 소리이기는 합니다. 기본기가 정말 좋아졌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이면은 좀 미세하게 들리긴 해서요. 뭐 저보다 더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내부 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팜레스트의 마감이나 뭐 거치 방식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요 딱딱한 거는 여전합니다. 딱딱하게 들리죠. 물론 이 딱딱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손에 땀이 많거나 뭐 푹신하게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겠죠. 뭐 요게 완전 불호의 영역은 아니지만 뭐 인조 가죽을 쓰거나 부드러운 고무 재질 뭐 요런 것보다는 딱딱함은 확실하게 느껴진다. 좀 요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럭스 이름을 달고 나오는 키보드보다 광량이 약합니다. 물론 요거는 과거서부터 광량에 따라서도 라인업이 나뉘었기 때문에요. 뭐 저한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. 주변 환경이 조금 어둡다면요. 당연히 괜찮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. 나처럼 밝은 곳이라면은 이게 뭐지? 보이는 건가? 좀 요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럭스라는 제품이 따로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. 엄청 밝은 LED를 생각했다면은 뭐 낮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케이블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. 분리가 가능하고 뭐 재질도 좋고요. 다만 전작인 K70 마크2는 양갈래 USB 구조로 인해서 후면에 USB를 꽂아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 K70 RGB 프로는 불가능합니다. 2.4GHz 동글을 사용하는 마우스를 여기다가 꽂아두면 굉장히 편했는데 말이죠. 마지막으로는 키캡 놀이를 맛보는 정도는 이제 좀 해보라고 게임 플레이 시 중요 키들을 따로 챙겨줬었거든요. 뭐 여기 있는 WASD나 뭐 스페이스바 뭐 이런 것들이요. 그런데 K70 RGB 프로에는 없습니다. 커세어에서 이미 다양한 키캡도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. 기본으로 제공을 해줘도 뭐 안 쓰는 뭐 분들이 있긴 했겠죠. 이 키캡이 성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. 그래도 이 줬다가 뺐으면은 조금 그렇기도 하거든요. 예.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적축을 좋아하는 제가 보기에는 요렇더라 뭐 요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확실히 기본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. 게이머를 위한 기능도 더 추가가 됐고요. 제가 말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뭐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개선이 된 키보드가 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커세어 K70 RGB 프로 갈축과 은축을 사용한 게이밍 키보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시청해줘서 고마워요. 생유! 야, 비싼 만큼 겐지는 난다. 그래도 비싸다.